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수 캠프 상수입니다. 좋은 아침. 지금 시각 9시 48분. 네, 크리스마스는 잘들 보내셨는가? 잘들 보내셨. 크리스마스는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요? 크리스마스는 왜 즐거워하는 건지? 한 마셔보세요. 이거 좋은 건데. 아, 술. 맞네요. 오늘은 남양주 갑니다. 남양주. 제가 해시태그나 썸네일 아니면 설명란에다가 어디라고 꼭 올리니까요. 저는 무조건 화요일날 가려고 노력을 해요. 파사야 되는데 화요일날. 왜 마트가 없는 거야? 이 양반 갔죠? 미안하다가 한마디 하면 되는데. 왜 나만 가고 그래? 예열이요? 연통 예열 안 해도 돼요. 긴 연통들 바닥으로 이렇게 깔려 있는 연통들 있잖아요. 그런 거나 해주는 거지 이런 건 안 해도 돼. 오바요 오바. 아 코트를 갖고 왔어야 되는데 오바 말고. 집에서 만들었어요. 안 쓰는 코펠, 안 쓰는 버너 조합을 시킨 거지. 여기를 그라인더로 갈아가지고 이 공기구멍을 이렇게 냈어요.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죠. 누수 알코올을 넣어야 되는데 구해질 못했지롱. 이거를 제가 이런 이게 잘 안 붙어요. 지금 날씨가 또 추워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넣어주는 거죠. 이제 뜨거워도 참아야 돼. 뜨거워. 이게 이렇게 딱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요거 이렇게 넣어도 되고. 아 바람 불 때 프라이팬은 뭐 임시로 쓰려면 이렇게 덮고 이렇게 딱 덮으면 딱 맞아. 제가 어저께 이걸로 후라이 하나 해주겠다고 그랬더니 절대 안 먹겠대요. 이렇게 해서 후라이 하나 딱 하면 맛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 제가 먹었어요. 제가 괜찮아 할 수 있어. 점심은 여기다가 떡볶이를 한번 하겠습니다. 일단 떡볶이를 만들려면 파를 큼지막하게, 파가 이 정도는 들어가 줘야지 파가 들어갔다고 하는 거죠. 너무 많나? 팥볶이? 볶기 분위기가 조금. 어? 안 죽어 안 죽어. 오뎅도 넣고요. 일단 넘실넘실 떡볶이 소스를 쭉 넣고요. 마늘을 어느 정도 넣냐? 이 정도 듬뿍. 고춧가루를, 나머지 오뎅을, 그리고 뭐 얼만큼 넣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됐어. 열 좀 받으라고 해놓은 버너를 넣는다. 이거를 올려 놓습니다. 닫습니다. 배추를 갖고 왔는데 배추 뭐 안 들어가네. 이제 한 40분 정도 기다리면 이제 끓기 시작하지 않을까. 요거는 그냥 둘른 거예요. 이게 나중에 뜨거워져 가지고 뜨겁지 말라고
뭐 이것도 있는데 그냥 이따가 삼겹살도 여기다 구워 먹으려고. 도전 삼겹살. 지금 시간이 5시 7분이에요. 7분. 5시 13분. 5시 반. 오, 끓긴 끓어. 오, 소리나, 소리나. 오, 김나, 김나. 오, 날고야, 날고. 숨이 죽었으니까 쑥! 잘라서 김 나는 거야. 근데 들어가야 돼. 그렇지. 아, 이래서 어저께 그 사람이 절대 안 먹겠다고 한 거구나, 후라이. 오, 화력은 좋은데. 5시 40분. 불을 조금만 열어놓을까요? 이 정도만? 아주 좋아. 아, 좋아, 좋아, 좋아. 다 먹었습니다. 불 꺼야지. 껐습니다. 마음에 드네 이거. 난방용, 난방. 어우, 시끄러워. 일단 고기 먼저 먹어야지. 그리고 멸치 육수. 멸치 육수예요. 끓었네. 끓었어, 끓었어. 아, 좋아, 좋아.
짠! 이 길을 제가 첫 번째로 밟네요. 이쪽은 글램핑. 제가 있는 곳이 한참 올라가야 돼요. 끝까지 지금 맨 꼭대기 계속 쭉 이 길 따라서 개수대랑 샤워장을 지나서 소나무 세 그루 딱 있죠. 저 집에 개가 있는데 애가 성질이 좀 죽일 것처럼 저러네. 여기 지나서 한 번 더 올라가서 여기 애견 동반 가능. 저기가 맨 꼭대기, 나는 여기. 여기 번호가 정해진 게 아니고요, 그냥 랜덤식으로 일찍 오셔서 잡으시면 돼요. 아, 힘들어. 그냥 일찍 오셔서 잡으시라고. 여기 끝을 이렇게 보세요. 안녕, 다음 캠핑 때 봐요. 안녕. 상수. 안녕.